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한 주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서학개미 분들의 마음이 들썩들썩 했을 정도로 시장이 약간 그죠? 심상치가 않긴 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그래도 고민이 많으셨을 테니 네. 과연 한 주 동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네.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 갖고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부터 10위를 볼게요. 먼저 아, 요즘 뭐 고점이다, 어디든 국내외를 막론하고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서학개미 매수 1위에 반도체 지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속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야수의 심장, 네, 참 많으십니다. 네. 4위에 네. SQQQ도 나스닥 100 지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3배잖아요. 네. 지금 상위권에 두 개나 네. 역으로 3배, 그것도 성장주, 나스닥 기술주의 역으로 3배가 많고요. 네. 2위에는 TLTW, 배당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iShares 미국채 20년물 엔화헤지로 2621 좀 T가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거 일본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미국 장기채권 ETF인데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네, 거. 그렇죠. 9월 또 어떻게 하시고 많이 사셨고요.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5위는 성장주 성격의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IWF가 왔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ETF죠. 네, 네. 왜냐면 성장주고. 네. 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요게 뭐 이것도 성장주 위주던데요? 이거 산업재. 산업재와 성장주 관련돼 네.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ETF. 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이라고 보시면. 아, 요거는 경기 민감주. 네, 네. 네, 그리고 TLT도 올라와 있고요. 네. AT&T가 개별 종목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있어요. 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통신주들이 그 납 성분 뭐 얘기하면서 예, 많이 흔들렸었는데 예, 투자가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 아까 2621이랑 좀 비슷하게 3188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네. 중국의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추종하는 것처럼 중국 대표 30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투자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시아시 울트라 블룸버그 천연가스 보일이 올라와 네. 있습니다. 펄펄 끓는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3배짜리 레버리지 또 천연가스. 아,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여전히 뭐 채권 투자도 있는데 이번에 뭐 3배 레버리지 투자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3배, 그러니까 인버스 3배 투자가 좀 많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좀 꺼려하는 네. 지향한다라고 말하는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역으로 투자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참 그냥 이 얘기는 안 할래요. 아. 왜냐하면 네. 지난주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할래요. 왜냐면 지난주가 나스닥이 좀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테슬라 실적 나오고 이러면서 넷플릭스 네.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걱정했던 리밸런싱, 예. 24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죠. 네. 어제 장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단타 위주로서의 어떤 조종을 노리고 사셨다. 예. 이 정도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네. 네, 이거는 장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엔 장기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대형 기술주들이나 또 반도체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으니까 좀 무리하셔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버스 3배짜리 투자하시다가는 좀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어쨌든 2621T 네. 네. 이건 보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일본 열풍이 있었잖아요. 뭐라 일학겜이라 그러나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내가시고 막 팔고 뭘 할까 하다가 이게 엔화로 있으니까 네. 네. 미국 채권을 사고 싶은데 그래서 미국의 채권인데 엔화 헤징이 돼 있는 걸로 사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느낌. 어쨌든 그냥 이거는 그냥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투자를 했다가 엔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살 수 있는데 이게 달러인 어떤 미국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채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TLTW도 그렇고 TLT도 그렇고 네.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채권 투자도 레버리지 하시면 큰일 난다. 그죠? 왜냐하면 이자를 내는 것도 있고
또 비용만 해도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런 상품들은 거의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0.15 뭐 0.1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자율 정도는 벌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채권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뭐 3.7, 3.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냥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어떤 헤징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보시면은 재밌는 게 IWF가 투자가 됐죠. 네. 저희가 이제 성장주냐 기술주냐 이 투자에 있어서 성장주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IWF는 성장주 1등부터 1000위까지의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포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매력도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이 IWF 투자는 뭐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근데 이제 가치주 투자를 하실 때는 IWN이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소형주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쪽. 예,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 중에선 배당을 잘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IWN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이후의 기업들이죠. 근데 배당을 잘 주고 가치주.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여전히 성장주 80, 가치주 20이니까 이 IWF와 IWN만 사신다면 네. IWF를 80, 80, IWN을 20 이런 식의 투자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멘션했던 AT&T. 네. 예,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예, 7%?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어떤 배당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물론 납 성분 때문에 뭐 이슈 막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통신주고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서 통신주들은 그만큼 또 가치가 있어요. 배당을 또 잘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뭐 활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매력을 보더라도 네. 심지어는 나스닥 전체보다도 매력이 있다 정도. 그래서 배당주는 가치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8:2 전략에서 그 20% 투자하는 쪽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AT&T나 뭐 다른 통신주들 좀 찾아보시면 제법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1위부터 10위권에 개별주가 별로 없어요. AT&T는 있지만 근데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게 네. 최근 이 지수 상승에 있어서 나스닥 상승에 있어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이 약간 고점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좀 하락하고 테슬라도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선뜻 무서워서 안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본다면 좀 과대 낙폭이 나온 아니면 최근 고점 대비 조금 밀린 그런 대형 기술주를 개별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수 추종하는 걸로 ETF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 제가 지금 너무 그 둘 중에 고민하면서 먼저 한 게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중립을 지켜야 아까 잠깐 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네, 뭐가 좋을까요? 예, 이런 거예요. 돈이 많으신 경우 제가 볼 때 개별 종목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 비싸잖아. 네.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네,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다 사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테슬라만 해도 지금 한 주당 얼마야? 얼마인가? 그러니까 40 얼마? 네, 얼마나 사겠어요? 그죠? 네. 예. 그 하나당 뭐 100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투자하기 어렵죠. 예, 이럴 때는 ETF를 쓰죠. 근데 ETF 중에서 FNGS라든지 뭐 이런 그 대형 기술주 10개를 투자를 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가가 뭐 10몇 불, 20몇 불, 30몇 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분산 투자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뭐 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ETF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정말 내가 분석을 많이 했고 네. 나는 T만 살 거야. 확신이 아니면, 있다. 예, N만 살 거야. 뭐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돈이 제법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초점 맞춘 건 나쁘지 않죠. 왜냐면 저희가 그만큼 그런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 사이클 자체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기업이라든지 이 AI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AI 트렌드 매크로 큰 트렌드죠. 또 전기차 트렌드 여기에 관련된 대형 회사들 1등 회사들은 사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선별을 하실 수 있는 건 또 여유 자금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그 얘기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네. 아 그렇지만 그들의 규모에 맞춰서 또 올바른 전략 조금 더 선호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분 지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쫓아갈 수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은. 네. 제가 또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네. 이번엔 구독자분의 질문입니다. 네. 산업재 인프라 섹터 투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뭐 인프라 투자 굉장히 핫하잖아요. 개별주로는 CATDE부터 ETF로는 순매수 6위로 올라와 있는 XLI와 PAVE까지 최근 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반도체 AI처럼 긴 호흡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저도 궁금한 게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요. 인프라 투자 특히나 미국형 인프라, 중국형보다는 미국형 인프라 투자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뭐 전력기기, 변전. 근데 미국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요거 길게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은 딱 그 시기를 두고 좀 수익 실현해야 됩니까? 뭐 지금 답 나왔잖아요. 길게 가져가야잖아요.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XLI, 그러니까 산업재 관련된 ETF,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20%대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IFRA라든지 또 PAVE,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미국이 한 게 뭐냐면 네.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법안들이 막 통과가 되고 여기에 재정을 붓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이클적으로는 계속 이쪽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깔고 나면은 지금 반도체 법안 통과했죠. IRA 법안 통과했죠. 이런 것들 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냐, 이게 차이점인 거고요. 또 산업재의 사이클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서 완전히 부양이 될 때. 네. 그래서 성장률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률이 피크를 쳤다. 이때 파셔야죠.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 이잖아요. 경기가 그럼 이제 경기가 유턴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수익률은 뭐 지수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정말 경기가 과열이다 이때 확 튀고 끝. 예,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갖다 지금 당장 더 많이 사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한 인프라 관련된 쪽이나 이런 그 산업재 관련된 쪽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저희는 안 들고 가지만 그냥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것도 나빠 보진 않고요. 지금 이미 들고 계시다면 팔 필요는 없고 또 추가로 돈을 집어넣을 때 꼭 굳이 이쪽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 쪽. 예, 그래서 아직은 사이클이 지금 바닥 다지는 사이클이니까 네. 이 바닥 다지는 사이클에는 성장주들이 훨씬 더 잘 갑니다. 네, 나중에 경기가 정말 많이 좋을 때 이때 이런 산업재들이 더 많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여전히 성장주 위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개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캐터필라, 아무튼 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매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또 약간의 그 AI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생산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선택과 집중의 시대.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반도체 AI처럼 긴 시선으로 보는 건 맞는데 반도체 AI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산업재 그리고 인프라 투자 잘 하셨고요.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이에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네. 유동 본부장님도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분야는 중국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과 낮은 발전 단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지금도 높게 가져가기엔 위험한 시기일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뜨겁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은 좀 아쉽죠? 네, 좀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쉽죠. 네, 이 상승을 즐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있어서 중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제조 기술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GDP 성장률이 네. 뭐 당연히 미국보다 높아요. 그렇지만은 그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막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근데 사실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인건비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신흥국들, 뭐 여기 나와있지 뭐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거 다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시간당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어렵죠. 예,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돈을 버는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소비를 해서 경제 성장률 높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미국이 자꾸 중국을 공격하니까 아, 이 비 오는데 무슨 네, 나가서 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축하자. 네. 자꾸 저축률만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또 이렇기 때문에 아예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쓸 돈은 많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언젠간 또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발전 시설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에 있어서 정말로 지금 단가가 낮아졌어요. 네. 중국만큼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없어요. 태양광에 있어서. 게다가 또 워낙 사막도 많고 예, 태양광을 깔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하고 단가를 낮추고 있고 그럼 이제 유가 수입, 석유 수입을 덜 해도 되는 에너지 창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생산성을 높여주겠죠. 네. 그 나라에. 그래서 이쪽만큼은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지금 GDP로 계산하면 중국이 18%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 정도로 많이 안 갖고 가고 10%. 근데 그 10%를 어디에 가져가냐? 그냥 다 집중해서 신재생. 이렇게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너무 리스크하다고 생각하시면 신재생과 전기차 두 개를 5%씩 이런 식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는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 이것만큼은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산업. 그만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 근데 반도체는 어렵죠. 네. 왜냐면 정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 점유율 높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딱 그걸 알고 고긴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쭉 보시면은 중국 종목들이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중국 종목이 아닌 종목. 그러니까, 미국의 F사 또는 한국의 H사 네. 이런 쪽이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21%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 3, 21이잖아요.
그럼 7% 중국, 7% 한국, 7% 미국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대신에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 안에서의 종목들 네, 제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말을 네. 못하겠고요. 이 테이블 보시면 알지 네, 않을까요? 뭐 대충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투자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만 다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은 전기차랑 신재생 반반 가져가는 것도 좋고 신재생 안에서는 또 중국, 미국, 한국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비중 줄여야 될 시기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금도 높게 가져가기 위험한 시기일까요?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네. 이제 높게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냐. 10%만 들고 가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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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져가면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이거 거의 뭐 자산 운용금에 엄청 길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다가 더 길었어요. 심지어 종목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그것까지 또 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서. 네. 예. 아무튼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해외 주식을 지금 포트 비중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해외 주식의 70%고요. 현금으로는 25% 정도 보유하고 있고 코인을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다 보니 투자 종목 그 해외 주식 70%인 것도 종목이 6개밖에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질문은요. 현금 비중 지금 25%인데 적절한지 아닌지 현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한다면 코인으로 가는 건 어떤지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니면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늘릴 텐데 주식을 한두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시대요. 네. 빅테크 기술 위주로 너무 쏠리는 것 같아서 다른 섹터의 국내 주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국내 주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일단 현금 비중 지금 적절합니까? 아니면 조금 줄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주 단기로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주식이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으로 보면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시고 싶다. 그럼 들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단기일 거예요. 다시 11월, 12월 달 되면 또 제법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현금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금 대신에 그거를 대체 자산으로, 즉 금이나 가상화폐로 가져가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아요. 현금 대신에. 네, 네. 저희가 10%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너무 또 20%까지 가져가시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크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저희는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좀 집중하시고 저처럼 돼요? 네. 왜요? 또? 넘어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도 제가 만난 분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예, 유명한 명화 배우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예, 골치 아픕니다. 네.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알트코인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10% 정도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7, 80% 들고 가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0% 정도 들고 가시거나 뭐 70% 정도 들고 가면 조금 더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 정도만 더 하는 건데. 네. 그럼 종목을 어떻게 골라가야 되냐? 왜냐면 지금 이분이 이 주식의 대다수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AMD처럼 그 기술주들, 빅테크에 네. 쏠려 있으니까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릴 때 이번에도 또 기술 성장주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섹터가 다른 것을 갖고 올지를 고민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산 투자를 확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 들고 있고 10%를 더 하는데 네. 여기다가 또 집중하는 종목을 고르실 필요는 없죠. 아, 또 굳이. 네, 굳이. 그러니까 ETF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더 하시는데 뭐 성장주를 사시고 싶으면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너무 성장주밖에 없으니까 가치주를 사시고 싶으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또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려우니 그냥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뭐 10% 정도를 IWN 뭐 이런 거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종목으로 사시고 싶다. 그리고 성장주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FANG, FNGS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뭐 글쎄요. 반도체 ETF도 괜찮겠죠. 예. 뭐 지금 너무 보시면은 반도체만 들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ETF를 활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성장주 ETF들이 있어요. 전기차 ETF도 있네. 테슬라를 포함시킨 ETF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 정도.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는 너무 없잖아요. 테슬라 있긴 한데. 아, 있구나. 네. 예, 테슬라가 있네요. 네. 하, 그럼 너무 포트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만약에 최근 뭐 한 2주 내에 샀다라고 하면은 네.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최소 한 달 이상 들고 가셨다면은 굉장히 포트를 잘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저희 방송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10% 정도를 더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고 그 초이스를 지금 성장주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냐 네. 가치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냐의 결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8:2 전략으로 가신다면 이미 70%를 성장주 두고 계시니까 10%를 가치주로 가시면 거의 뭐 8:2 전략 맞죠? 네, 비슷한 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가치주를 샀는데 뭘 사야 되냐? 골치 아프시니까 배당주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IWN을 사시면 되는 거죠. ETF로요? 왜냐면 그거는 배당을 줘요. ETF도 배당이 들어옵니다. 네. 네. 뭐 그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국내 주식을 사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술주나 반도체,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국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산업들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 산업. 네. 뭐가 있다 그랬죠, 저희가? 2차전지 당연히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딱 세 개예요. 여기에 이제 성장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조선인데 그거는 이제 가치로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집중 투자하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 10%를 한국을 투자를 하시는데 종목을 고르시기가 어렵다면 네. 또 ETF를 사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종목이 좋지 네. 않을까. 왜냐면 뭐 단가가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그건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분이 알파벳이 없어서 추구하고 싶은데라고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아예 그냥 성장주로 가도 된다. 굳이 가치주 안 하고 성장주로 가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분이 마침 갖고 있는 성장주에서는 뭐 메타가 없고 알파벳이 없으니까 그쪽을 넣는 건 또 나쁘지 않은 전략일까요? 네. 저는 메타보다는 알파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반반하셔도 되는 거고 굳이 뭐 한 종목만 더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 대표 13개 종목들 보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는 종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마소, 테슬라, 엔비디아, AMD 여기에 추가로 구글, 네. 알파벳 들어가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 종목 더 있었나? 애플? 아무튼, 네. 애플. 네. 네. 딱 나왔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종목 다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시냐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시냐에 따라서 그걸 못 하시겠으면 그냥 ETF, 네. FNGS 그게 10개 종목만 딱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죠. 그리고 유동문 부장님이 이 질문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계셨고 예. 유동문 부장님이 유튜브 보면서 네. 전략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네. 수익을 더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악개미 분들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네, 저희가 이렇게 적립식 같은 것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예, 간접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직접 투자를 하실 때 간접 투자도 같이 하시면 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살짝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지금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네. 이제 적립식으로 소액으로도 할 수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저처럼 돈이 없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로 투자하는 문화 네,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